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나의 중드 입덕기 정서원 나요 가에 리만과 밥을 먹으러 간 자리에 루리와 함께 간 장희청. 루리는 그들이 같이 있는 모습을 보고 장희청을 오해하기 시작하고 부모님의 식사 초대에 함께 가기로 한 날 리만에게 불려간 장희청 때문에 루리는 부모님에게도 난감한 상황을 맞습니다. 리만은 장희청에게 자신이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하며 은근히 속내를 드러내고 이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장희청을 불러내 둘 사이에 틈을 만듭니다. 아예 루리에게 쐐기를 박으려는 리만은 그녀를 만나 장희청이 여전히 자신과 만나고 있음을 알게 해주며 오해를 키우고 아빠와 상황극을 벌여 장희청의 마음을 흔드는 데 성공합니다. 술 취한 장희청과 하룻밤을 보내게 된 루리는 잠결에 리만을 부르는 소리에 그에게 상처받고 어젯밤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장희청에게 아무 일도 없었던 척 연기합니다. 리만의 계략으로 루리를 운중기 프로젝트에서 빼는 장희청. 그의 의도를 알 수 없는 루리는 이에 불만을 가져 그에게 따지고 상황을 모두 아는 천이밍은 그에게 조언하지만 그는 무시합니다. 화가 나 가출한 루리. 장희청은 회사에서 루리를 만나 밤새 들어오지 않은 그녀에게 화를 내고 듣고 있던 루리 역시 그에게 화가 나 감정 싸움으로 번져 둘은 크게 싸우게 되고 만들고 있던 디자인 대회 출품작 파일이 사라져 루리는 큰 위기를 맞는데 파일이 삭제된 것에 대한 조사를 하다 리만이 개입되었다는 것을 알아내 루리는 그녀를 추궁하지만 장희청은 리만 편을 들어주며 루리를 무안줍니다. 쇼핑하러 가서 설레는 시간을 보내고 있던 루리와 장희청, 그에게 걸려온 리만의 전화. 루리는 겉옷을 놓고 간 그를 뒤따라가는데 호텔로 들어가는 장희청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의 티셔츠에 묻어있는 입술 자국을 확인한 루리. 장희청은 진실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를 믿지 않습니다. 그날 밤의 일로 임신한 루리. 리만의 아빠는 딸을 위해 루리를 해하려는 계획으로 그녀를 뒤쫓고 루리는 급하게 장희청에게 전화하지만 리만에게 차단당합니다. 병원에 실려간 루리. 그곳에서 리만과 장희청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절망합니다. 루리를 집으로 옮긴 천이밍은 답답한 마음에 장희청에게 충고하고 그녀 옆을 지키지 못한 장희청은 이런 상황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사표를 제출하고 주변을 정리하며 도시를 떠나는 루리. 그녀가 떠났음을 안 장희청은 그녀를 찾아다니지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틈에 차고 들어가려는 리만. 마지막 연민으로 그를 찾았던 루리는 이 모습을 보고 오해해 미련 없이 돌아서고 장희청이 답답했던 천이밍은 루리가 그동안 얼마나 그를 좋아하고 있었는지를 알려줍니다. 리만이 한 일과 그의 아버지가 한 일까지 모두 알게 된 장희청은 그녀를 손절하고 루리는 새로운 도시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후회의 길을 걷는 장희청. 루리가 있는 곳을 알아내기 위해 그녀의 부모를 찾아가고 매번 매몰차게 내쫓기지만 끊임없이 매달려 그녀가 있는 도시를 알아내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대학 선배 루징원을 만나 친분을 쌓은 루리는 그의 노트북을 고쳐주다 그의 회사에 취직하게 됩니다. 충칭으로 출장 온 장희청을 만나게 되는 루리. 장희청은 그렇게도 찾아다니는데 찾을 수 없었던 루리를 다시 보자 그녀를 놓칠 수 없는 마음에 루징원 집에서 숙식해가며 그녀의 관심을 끌며 다시 마음을 얻고자 노력하고 경비는 소란 피우는 장희청을 잡아놓는데 그는 루리가 아내임을 밝히며 모든 사람을 당황시킵니다. 두 도시를 오가며 바쁜 생활을 하게 된 장희청. 루리를 다시 만난 이상 그는 이제 직진입니다. 두 도시 생활을 하는 오빠를 이상하게 여긴 장치통은 천이민과 함께 그를 미행하다 루리를 만나게 되고 루리와 장희청을 다시 밀어주기 위해 루징원을 견제해가며 계속해서 자리를 만듭니다.
처음으로 루리에게 진심을 전하는 장희청. 그는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루리에게 눈물의 고백을 하며 용서를 빌지만 여전히 그를 믿지 못하는 그녀는 그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루징원과 루리를 산부인과에서 마주친 장희청. 루징원은 그에게 거짓말을 하고 장희청은 좌절합니다. 술로 괴로움을 풀던 장희청. 다시 한번 루리에 대한 마음을 다잡으며 다시 충칭으로 가 루리를 만나고 그녀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었는데도 다시 돌아온 그에게 감동합니다. 장희청은 이참에 아이의 루리 집으로 들어가는데 결혼 생활 내내 같이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서야 같이 하며 남편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합니다. 루리가 여성 프로그래머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녀의 일까지 돕는 장희청. 루리는 그의 도움으로 강연을 하게 되고 장희청은 루리의 강연 이후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그녀에게 다시 프로포즈하며 우여곡절 많았던 두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장희청의 집으로 돌아온 루리. 그는 특별한 만찬과 함께 그녀를 위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그들의 새로운 결혼 생활이 시작됩니다. 정서원나 요가의 리뷰를 마칩니다.